안녕하세요. 인터넷 금대신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질문은 장윤정 씨. 네. 도대체 여왕.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장윤정 씨가 또 인생이 되게 고달픈 인생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좀 힘든 부분이 있을지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분석? 할 수 있을까? 네. 80년 1월 1일생이시군요. 네. 자, 장윤정 씨요. 이분은요, 치마를 둘러서 여자지. 내장부 스타일이라 그래요. 이분 되게 착해요, 또. 심덕도 착하고, 어? 근데 착하지만 한 가지. 착한 게 지나쳐서, 도가 지나쳐서 고집이 세다라고 할까?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거에는 꿋뚜듯이 바뀌지 않는 거야.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런 면이 좀 보여요. 고집이 좀 있다. 그리고 머리를 보면 이상하다. 머리가 비상한 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차갑게 올려고 두면 굉장히 주위 사람들 탁탁 쳐버릴 수가 있어요. 차갑게 착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지만 또 내가 냉정하고 들려면 사람 인간관계도 잘 끊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사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분을 성격도 모르곤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분도 제가 또 2021년 신축년에 뭐 이게 기사에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이분이 신축년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를 큰 문서를 잡는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땅을 살지 뭐 건물이 될지 뭔지 집을 이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신축년에 큰 건물 이제 문서운이 하나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지난 얘기에 대한 건 서글픈 게 많잖아요. 얘기를 보면 가족하고의 어떤 분쟁이 있어서 참 서러웠고 서글펐고 슬펐던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흘러갔고요.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어려운 걸 통해서 본인도 많이 다져진 것 같고 어느 트롯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뚝 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분야로 더 굉장히 또 유명해지실 걸로 보이고 큰 문서 잡으실 걸로 보이고 이분 굉장히 마음 약한 분이에요. 아무래도 장윤정 씨를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이제 장윤정 씨가 엄마, 이제 어머니와의 사이가 되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부모석이 없는 건가요? 아, 이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 사주를 놓고 보면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주를 갖고 계세요. 느낌도 빠르고요. 직성도 빠르고요. 촉도 빠릅니다. 이분 느낌적으로 좀 고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신병 앓을 때 고생하는 거 있죠. 이 장윤정 씨 사주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고생이 초년에 가족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흩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 장윤정 씨랑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분이 착해서요. 고집은 세나 착하거든요. 더 나빠지진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가서 부모 자식 등지고 꼭 살라는 법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잘 되길 한편으로는 바랍니다.